네 죄를 네가 알렸다. 천보로 옵니다. 저자의 주리를 틀라. 으악. 이거 고문이죠. 예. 옛날 그 죄가 있는 사람,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, 몰라요. 결과는 모르지만 어쨌건 이렇게 일단 고문으로 시작했던 취조. 아, 진짜 이 근대 사회에 이런 고문이 웬 말이냐 라고 하면서 이 피고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이 목소리가 담긴 1898년 헌의 6조가 발표된 바로 그날입니다.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는 광장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죠. 그 광장에서 시작된 최초의 근대적 대중집회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? 네, 바로 이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입니다. 말 그대로 만민의 시민의 결집을 보여줬고요. 여기에 이 정부 관료도 참여해 만든 성과물 바로 헌의 6조가 관민공동회에서 발표됩니다. 내용을 들여다보면요,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했고요, 경제적으로는 이 탁지부에서 주도하는 재정의 일원화를 내세웁니다.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명성입니다. 좀 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제도와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. 이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수 없는 투명한 사회야말로 근대 시민사회의 특징이니까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인권입니다. 주리를 틀어라! 로 통하는 시대를 지나 피고인의 인권마저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인데요. 자, 이렇게 투명성과 인권, 근대사회의 어떤 그 특징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헌의 6조. 그런데 고종은요, 자신의 권력이 이 광장의 어떤 민심에 의해 위축될까 두려워합니다. 고종의 한계는 거기까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. 결국 어용보부상인들로 구성된 이 황국협회를 내세워 독립협회를 공격하고 해산시켜버립니다. 아, 정말 이 대한제국이 마지막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, 변화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린 겁니다.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어쨌건 이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민의힘, 광장의 역사는요, 계속 그리고 또 쓰여질 겁니다. 그렇게 역사는 전진해 왔습니다.